반갑습니다. 이비남입니다. 제 영상에서 처음으로 저울이 등장했습니다. 대놓고 남의 레시피를 사용할 예정이기에 저울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이베리코 목살을 이용해서 무려 100시간의 수비드한 폴드포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소금, 향신료를 1:1:2 비율로 조합을 하시고요. 여기서 취향껏 좋아하는 향신료는 더 추가를 하시고 싫어하는 거 빼셔도 되고요. 비율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베리코 목살을 준비했고요. 보시다시피 100% 베요타 등급입니다. 진정한 베요타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은 꼭 75% 이상 베요타를 드시길 바라고요. 그 이하의 베요타나 세보, 데깐보 이런 등급은 사실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겉에 지저분한 지방을 좀 제거를 했고요. 생각보다 저온으로 조리할 거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게 정리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따가 럽을 할 때 향을 흡수하는데 방해가 되는 정도의 지방을 제거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러브의 양이면은 고기 2kg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요. 자, 수비드를 할 때는 약간 좀 투머치하다는 생각으로 러브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혼연하거나 오븐에 쓰는 거랑 틀리게 이제 육즙이 빠져나오면서 약간 중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좀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두 덩어리를 준비했고 지방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이면 1.5kg 정도 될 것 같아요. 1.5kg가 생각보다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가족 행사나 크리스마스 이럴 때 준비해뒀다가 드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베큐 소스는 바베큐 유튜버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같은 경상도 말투를 쓰시는 문츠님 레시피입니다. 위에 카드에 문츠님 영상 링크해놨으니까 여기서 문츠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제가 액체류를 먼저 조합을 했는데 아 이거 너무 똥물 같아서 영상 찍다가 너무 당황을 했는데 급하게 가루 위에다가 뿌렸습니다. 뭉쳐있는 머스타드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다 풀어질 때까지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스가 숙성이 하면 더 맛이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비드를 하는 동안에 숙성을 시킬 거고요. 자, 문츠님 만능 소스에 여기에 제 입에 맞게 조금 더 손을 보겠습니다. 자, 잭다니엘을 부었고요. 이렇게 불을 붙여서 알코올을 날려주겠습니다. 여기에 문츠님 소스를 부어주고 칠리 소스를 한 스푼 정도 더 넣었어요. 그리고 목초액을 넣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목초액이 한동안에 발암물질이라고 말이 많았었는데 좀 뒤바뀌었죠. 이제는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목초액을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목초액을 구입하실 때 주의사항이 목초액이 공업용, 식용용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요. 그래서 최저가를 찾는다고 공업용을 사시면 안 되고요. 꼭 식용을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치코리 나무나 사과나무를 이용한 해외판 버전이죠. 리퀴드 스모크 액이라는 걸 팔고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느덧 100시간이 지났고요. 겉에 수분은 어느 정도 닦아낸 상태로 오븐에 한번 넣을 거예요. 지금 100시간을 조리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육즙이 흘러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제 오븐에서 꺼내온 건데 겉에 마이야르 반응도 잘 일어났고 수분도 어느 정도는 증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찢어보니까는 또 안에서 육즙이 얼마나 줄줄줄 흐르던지 100시간 수비드의 힘인 것 같네요. 이게 고기가 굉장히 아 뭐랄까 고기에다가 이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은 되게 크리미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요즘에는 밥소스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밥소스로 하시고 오븐으로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폴드포크는 장점이 약간 쫄깃한 식감이 살아요. 이렇게 100시간을 수비다니까 와 진짜 부드러움은 장난 없네요. 이렇게 잘게 찢다 보면은 이런 떡지방이 잡혀요. 이런 거는 좀 걸러주시고요. 럽을 충분히 발라줬기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봐서는 느껴지지 않겠지만은 고기에 향이 정말 잘 배어 있어요. 결과물이 잘 나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빵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뭐 가족 단위로 캠핑을 가거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 혹은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마주 앉아서 이렇게 각자 원하는 재료를 넣고 이렇게 싸서 만들어 먹는 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 먹여주기도 하고 이 더러운 커플들. 자, 이렇게 폴드포크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샌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게 양이 엄청 나와서 저번에 삼겹살 편에 나왔던 그 친구 회사에 갖다 줬어요.
거기서 회사 사람들이 풀드포크를 아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존 원육을 100시간 동안 수비드를 하고 문츠님의 만능 소스, 그리고 결정적이죠, 제 손을 거쳤다는 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남는 풀드포크는 진공해서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그 밀폐 용기에 담아서 수분을 최대한 보존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극강의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풀드포크를 만들어 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